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지능형반도체 연구본부의 한진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칩넷 이동직접 첨단 패키지를 기반으로 하는 페타스 플러스급의 성능을 갖는 고성능 PIM 프로세서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본 내용은 저희가 이제 그 연구 과제를 통해서 수행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 반도체 내에 이제 페타플러스급의 성능을 담고자 하는 그 연구 내용을 담고 있고, 이거를 이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칩넷 기반의 이정집적을 할수 있는 2.5D의 첨단 패키지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PIM 프로세서 설계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서 어떤 요구로 칩넷 이정집적 기반의 첨단 패키지를 적용하고 있는지,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그 페타플로스급의 PIM 반도체의 요구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관련해서도 이제 반도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성능에 대한 요구가 폭증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5G에서 6G로 넘어가면서 좀더 많은 이제 통신 밴드윗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통신 밴드윗을 통해서 지나가고 있는 많은 데이터에 대한 처리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초고성능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지능형 반도체의 확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에는 그림에서처럼 GPU와 같은 반도체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처리하거나 많은 데이터에 대한 연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활용이 돼 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NPU가 그 부분을 같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더 이제 많은 데이터의 폭증이 일어나고 그거에 대한 좀더 높은 연산 성능을 가지는 초고성능의 지능형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만족시키는 그런 거에 대한 설계에 대한 방향은 프로세싱 인 메모리라는 PIM 기반의 NPU에 대한 구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그 많은 이제 AI 반도체 성능에 요구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슬라이드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하이퍼스케일 AI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대의 그 언어 기반의 인공신경망이 될 텐데요. 이런 언어 기반의 인공신경망은 수많은 파라미터를 갖고 있고, 그 안에 이제 수많은 파라미터와 함께 거대한 데이터의 입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파라미터와 거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반도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그림은 이제 기존의 이제 인공신경망의 발전 방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는 단순하게 분류나 단순 구분을 하기 위한 인공신경망인 뭐 MLP나 뭐 클래스피케이션을 하는 기능, 또는 이제 레그레션 어널리시스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인공신경망이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LSTM이나 SVM과 같은 인공신경망에 의해서 인식을 할수 있는, 퍼셉션을 할수 있는 신경망들이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딥러닝이라는 딥러닝을 적용해가지고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같은 기능을 통해서 영상 인식이 급격하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되었고, 인식률이요. 그리고 최근에 와가지고 말씀드린 하이퍼스케일 AI, 뭐 최근은 GPT-3, GPT-4,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스위치 C와 같은 많은 이제 그 거대 인공신경망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 인공신경망들의 갖고 있는 이제 파라미터, 연산 처리를 해야 될 데이터들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거대 데이터 파라미터를 위한 반도체가 계속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좀더 하이퍼스케일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내에는 이제 얼마나 많은 연산을 요구하는 규모가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입니다. X축은 이제 연도를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 Y축은 각각의 이제 신경망들이 갖고 있는 그 웨이트 또는 파라미터의 규모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GPT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에 GPT-4까지 예, 신경망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고요. 보면 GPT-4 같은 경우는 1750빌리언까지 이제 인공신경망의 파라미터 수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0.117빌리언이라고 GPT가 파라미터가 되어 있는데 불과 이제 5년 사이에 거의 이제 100만 배 정도의 그 파라미터 수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많은 이제 파라미터가 그 반도체에서 처리해야 될 연산량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반도체에서 이런 많은 파라미터나 또 인풋 데이터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풋 파라미터나 데이터를 어디선가 읽으러 와야 됩니다. 또는 어딘가에다 저장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내부에 이런 걸 처리할 수 있는 연산기의 성능뿐만 아니라 이런 파라미터나 인풋 데이터를 담고 빠르게 읽고 와야 되는 그런 메모리 요구량도 함께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반도체가 필요하고 이런 거를 만족시키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칩넷 이용 직접을 할 수 있는 2.5D 첨단 패키지와 같은 기술들이 함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얼마나 많은 성능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방향의 구조를 갖는 반도체를 개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슬라이드입니다. GPT-3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제 학습하는데 연산량이 필요하고 또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큼의 메모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는 이제 시간은 얼마나 걸릴 수가 있는지를 예측을 해본 그 내용이 왼쪽 내용입니다. 그래서 GPT-3 학습은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레퍼런스를 통해서 조사를 해봤을 때 학습의 연산량은 314 제타 플롭스만큼의 연산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만큼의 이제 연산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중간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파라미터를 저장하거나 그리고 인풋 데이터를 또 저장하고 출력 데이터를 또 출력 연산 결과에 대한 출력 데이터를 또 저장을 하기 위한 그런 메모리가 약 350GB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의 용량은 이제 그 일반적인 반도체 안에 담을 수 있는 메모리 용량을 훨씬 웃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를 좀 단순 계산일 수도 있는데 GPU를 V100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의 GPU로 이제 연산을 할 때는 약 34일의 이제 연산 날이 필요하게 되고 이거를 이제 좀 더 빠르게 연산을 하려면 약 만 개의 GPU가 소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연산량도 많고 메모리 요구량도 많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예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프로세싱 인 메모리의 기반에 페타플롭스 급의 성능을 갖는 또 내부에 이제 거대 메모리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메모리의 높은 용량의 메모리를 집적이 가능한 그런 반도체가 필요를 하고 이런 반도체는 단순하게 이제 연산기를 많이 집적을 해가지고 절대 성능을 당연히 높을 필요가 있겠지만 그 절대 성능만큼이 실제 성능으로 나올 수 있는 높은 실 성능의 이펙티브 퍼포먼스를 갖도록 할 수 있는 반도체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부에 이제 많은 이제 메모리를 칩 내부에 내장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외부의 메모리를 많이 접근하기보다는 칩 내부의 메모리를 많이 접근함으로써 반도체 자체의 전력 효율성도 높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실 성능은 당연히 이제 이론적인 최대치 또는 저희가 이제 절대 성능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최대치 대비 뭐 낮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근데 그런 낮은 성능은 그 그림과 저기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PIM이라는 그 프로세싱 인 메모리 구조를 통해서
단순하게 이제 외부에 있는 외부 반도체 외부에 이제 데이터가 메모리에 저장이 돼 있고 그 데이터를 연산을 할 수 있는 반도체 쪽으로 읽어와서 처리하는 구조가 아닌 그 메모리 내부에서 연산을 하거나 또는 이제 PIM 컨셉 중에 이제 NMPIM이라고 있습니다. Near Memory PIM이라고 하는데 연산기에 매우 가까운 곳에 데이터를 둬서 빠르게 이제 읽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이런 실효율 성능을 이론적인 최대 성능에 가깝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제 PIM의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그 뭔가 이제 메모리를 집적을 하는데 많은 메모리도 집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절대 성능을 증가도 필요하지만 절대 성능에 가까운 실 성능, 실효율의 성능을 절대 성능에 가깝게 이제 높이기 위해서는 메모리 자체를 뭔가 이제 연산기에 가까이 집적하거나 또는 이제 연산기 안에 집적하는 게 필요하다는 근거를 말씀드리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림에서 이제 PIM 프로세서 또는 NPU 코어가 있고요. 가운데 이제 NPU 캐시 메모리가 있습니다. 보통의 이제 NPU 캐시 메모리, 저희가 표현하는 캐시 메모리는 반도체 내에 있는 메모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가 알 수 있는 DRAM이란 메모리는 그 반도체 바깥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왜 이제 그 데이터가 반도체 바깥에 있을 때랑 그 데이터가 이제 NPU 캐시 메모리와 같이 그런 반도체 안에 데이터가 있을 때, 그 프로세서 또는 NPU 코어가 그 데이터를 읽어와가지고 처리하는 연산 성능에, 그러니까 실 성능이 절대 성능하고 뭐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거의 가깝게 이제 실성능이 절대 성능에 가깝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거의 근거는 그림에서처럼 연산기와 메모리의 거리 또는 스피드 또는 이제 그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매개체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외부에서는 그 반도체 쪽으로 이제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PCB 위에 이제 라우팅을 통해서 데이터들이 전달이 될 테고 그 NPU 코어 또 NPU 캐시 메모리 사이에는 그 반도체 내에 메탈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메탈이라는 그 물질을 통해서 데이터의 정보가 이게 전달이 될 텐데요. 그 데이터가 전달이 될 때 그 가는 길, 인터코넥션의 이제 캐파시턴스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림에서처럼 반도체 외부는 연산 메모리 거리 같은 경우는 그 만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이제 평균적으로 연산 메모리 거리가 있고 이에 비해 이제 그 반도체 내부에 있는 메모리는 거의 500분의 1인 20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연산 메모리 거리를 갖게 됩니다. 훨씬 짧은 거죠. 짧으니까 당연히 빨리 읽을 수 있는 거고 그 읽는 시간이 훨씬 빨라집니다. 거의 이제 밑에서 보면 그 읽어올 때 걸리는 스피드 또는 이제 저희가 레이턴시 딜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외부 메모리에서 읽어오면 만 피코섹 정도의 이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반도체 내부에 있는 메모리에서 읽어오게 되면 약 20분의 1, 1인 500 피코섹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여전히 역시 이 정보에 의해서도 반도체 내부에 있는 메모리에서 읽어오는 게 레이턴시가 훨씬 짧게 되기 때문에 실성능이 절대 성능에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물리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PCB 위에 그 라우팅 선을 흔들거나 또 반도체 내부에 이제 메탈을 흔들어서 이런 신호값들을 0인지 1인지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신호를 달리게 하는 매개체에 대한 그 임피던스가 중요하게 된대요. 임피던스가 크게 되면 저희가 이제 좀 더 많은 전류나 많은 전압을 이용해서 그 값을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전류와 전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임피던스의 하나인 캐파시턴스를 살펴보면 외부 메모리와 반도체 사이에는 약 만 그 펨토 페럿이 되고 그에 비해서 내부는 거의 1000분의 1인
10팸토페럿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적은 그 전압과 전류로 더 빨리 이제 신호를 흔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 메모리는 내가 처리할 연산기, 여기서는 프로세서 코어 또는 NPU의 코어인데요. 그런 연산기에 가까이에 메모리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그 연산기가 놀지 않고 빨리빨리 데이터를 공급받아서 연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칩넷 이정 지적 기반의 첨단 패키징이라는 기술이, 우리가 이제 그 프로세서나 연산기가 처리해야 될 그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저 멀리에 있는 DRAM에다 두는 게 아니라 최대한 연산기에 가까이 둘 수 있는 방법을, 그걸 통해서 이제 방법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온칩의, 그러니까 다이 내부에 있는 메모리와 같이 최대한 외부 메모리를 반도체에 가까이 둘 수 있는, 방법을 그 2.5D의 첨단 패키지 또는 칩넷 기반의 인형 집적을 통해서,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그런 그 앞에서 말씀드린 실성능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 그런 실성능도 높이고, 근데 이제 실성능은 절대 성능만큼으로 이젠 아무리 높아야 절대 성능에 만큼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 성능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젠 그렇게 하기 위한 PIM 반도체 구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이런 구조를 잡기 위해서 칩넷 기반의 패키징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그 동일한 다이만을 붙이는 게 아니라 그림에서처럼 HBM도 있고, 그리고 NPU라는 다이도 있고, 서로 이제 2종인 거죠, 다이가. 이런 2종 집적을 할 수 있는 첨단 패키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 인터포저라는 거는 이제 패키지 안에 있는 그 HBM이나 NPU와 같은 그 2종의 다이들을 연결하기 위한 솔루션입니다. 그 HBM 같은 경우는 그 여기서 이제 약간 파란색으로 선을 NPU 쪽으로 연결을 해놨는데, 그 NPU 쪽으로 연결되는 저 선이 그 거의 2000개 이상의 선이 그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미세하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HBM 다이 같은 경우는 그 저 선이 나와 있는 저 폭이 약 1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cm 내에 2000개 이상의 선을 NPU 쪽으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인터포저라는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인터포저는 이 그림에서 보면 HBM이 지금 총 8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NPU 다이가 2개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HBM과 NPU 쪽은 곧 2000개 정도의 선이 연결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총 8개니까 약 1만 개 이상의 그 연결을 인터포저를 통해서 해줘야 되고, NPU와 NPU가 2개가 있는데 NPU 사이에도 당연히 이제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 구조에서는 약 그 2000핀 정도가 NPU와 NPU 사이에 신호 전달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약 2000핀 이상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12000핀 정도의 연결이 필요하고,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건 신호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신호가 잘 전달이 되려면 그 NPU에 이제 전력 공급도 충분히 돼야 되는데, 물론 HBM도 전력 공급이 충분히 돼야 되고요. 그런 신호까지 합치면 그 NPU 하나당 그 파워 공급하는 핀까지 합치면 그 NPU 다이 밑에는 HBM 쪽에서 오는 그 2000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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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핀에서 8000핀, 또 다른 NPU로 넘어가는 2000핀까지 합쳐 가지고 파워 핀까지 하면 거의 20만 핀이 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인터포저가요. 서로 간의 연결은 뭐 말씀드린 대로 뭐 12000 정도 되겠지만, 그 나머지는 이제 그 많은 그 18000 핀 가까이가 그 그라운드나 VDD와 같은 파워 공급을 위해서 그런 핀들이 인터포저를 통해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칩넷 기반의 이종 집적을 하기 위한 2.5G 첨단 패키징은 그래서 이런 미세한 연결을 할 수 있는 인터포저의 기술을
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인터포저를 이용해서 이런 그 패키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절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NPU 다이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칩넷 구조로 가져가서 절대 성능을 높이고, 그리고 이제 거대한 그 파라미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그 HBM이라는 거를 메모리를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를 패키지 안에다 두려는 구조를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둠으로써 그 좀 더 이제 빠르게 그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빠르게 읽어오는 게 실 성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앞에 말씀드렸는데, 메모리부터 이렇게 패키지 안에다가 이제 외부 메모리를 둠으로써 빠르게 이제 데이터를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HBM을 뭐 한두 개가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덟 개나 집적을 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그 데이터를 패키지 내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거대 인공신경망에서 요구하는 그 수많은 파라미터를 일부를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파라미터를 빠르게 읽어와서 NPU 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려면 그림과 같이 절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NPU 다이를 한 개 이상을 두고, 그 다음에 빠르게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해서 HBM이란 메모리를 많이 집적을 하고, HBM 메모리를 집적을 하기 위해서 인터포저 같은 패키지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중 집적의 칩넷 구조로 반도체를 개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중 집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칩, 모노리틱하게 하나의 다이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다이를 이용하는 그런 구조는 많은 그 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미 HBM이나 메모리를 활용해서 NPU 다이, 그렇게 연산기를 집적한 다이는 하나지만, 이미 이제 다이 하나에다가 주변에 HBM을 여러 개를 집적하는 그런 패키지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이런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프코어의 보호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2.5D의 집적은 아닌데 그 3차원 집적을 하고 있습니다. 3차원 집적을 통해서 동일한 연산기 두 개를 앞에서 제시한 대로 2.5D로 집적을 하는 게 아니라 위에 이렇게 3D로 적용을 해가지고 이미 이제 그런 어떤 첨단 패키지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이런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PIM 컨셉의 연구 중에 그 메모리 내에다가 어떤 연산기를 적용하는 IMPM의 연구보다는 시장에는 그 니어 메모리 기반의 PIM 컨셉을 적용한 그런 반도체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고, 그 방향으로 빨리 제품을 개발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려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 애트리 내에서 그 개발했던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개발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이미 이제 개발된 AB9과 같은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을 하면서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이제 그 칩넷 이중 집중 기반의 첨단 패키지 같은 기술이나 또는 PIM 기술이 필요하게 됐는지도 좀 설명을 드리고, 현재는 개발 중이긴 한데 페타스케일급의 PIM 반도체, 앞에서 말씀드린 칩넷 이중 집적을 적용하는 칩넷 이중 집적 첨단 패키지를 적용하는 그런 연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한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저희가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B9 NPU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B9 NPU는 저희가 2020년 정도에 개발된 그 인공지능 반도체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다음과 같은 그 스펙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 28나노 공정으로 약 1빌리언의 트랜지스터를 많이 집적을 해가지고 그런 것 같이 AB9을 만들었고, 이 AB9의 성능은 약 40 테라플롭스의 성능으로 적지 않은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그 15와트 정도의 이제 전력을 좀 적게 소모해서 좀 더 저전력으로 GPU 대비 저전력으로 40 테라플롭스의 성능을 이룩하는 반도체를 개발했습니다. 그 그림에서처럼 이 커서가 예.
그림에서처럼 이제 요 다이 내부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요 부분이 이제 그 연산을 하기 위한 연산기하고 그 연산기의 데이터를 공포하기 위한 메모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왼쪽 부분이 이제 연산기의 데이터를 공포하기 위한 메모리고, 요 오른쪽 부분이 약 그 1300개 정도 이상의 그 연산기가 함께 집적이 되었습니다. 아, 참, 32,000개 연산기가 함께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가 그 내부에 약 40메가바이트의 적지 않은 온칩 메모리를 집어넣고, 주변에 이제 이 메모리에 채울 데이터는 이제 외부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 외부에서 가꾸기 위한 인터페이스는 PCI Express Gen 3 규격의 16 레인을 인터페이스를 같이 만들어 놓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모리, 외부 메모리는 뭐 HBM 같은 게 아니라 LPDDR4를 두 채널을 이용해서 그 외부 메모리를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런 구조로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그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나 외부 인터페이스 구조를 이렇게 확보를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그 연산기를 제어하기 위해서 제어하기 위한 그 자체적인 MPU 인스트럭션 셋도 정의를 하고, 그런 인스트럭션 셋을 따라서 걔를 처리하기 위한 연산기 코어도 내부에 함께 집적을 했습니다. 또한 전체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코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ARM 프로세서를 이용한 게 아니라 저희가 자체 개발한 알데바란이라는 32비트 코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4개의 코어를 집적을 해서 함께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반도체는 다음과 같은 이제 보드를 개발을 해서 저희가 이제 PCI 슬롯이 있는 호스트 그 시스템에다 꽂아가지고 동작을 시킬 수 있도록 그 제작을 하였습니다. 내부에 이제 보드 내부의 요 부분이 이제 AV9이라는 앞에서 말씀드린 레이아웃을 보여드리는 그 AV9이라는 인공지능 프로세스에 해당되고, LPDDR4에 두 채널을 저희가 이제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뒀다고 했는데, 요 부분에 지금 총 LPDDR 그 컴포넌트가 총 4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한 채널당, LPDDR4를 두 개의 그 칩을 함께 이제 읽고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용량을 좀 더 이제 크게 가져가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 PCI 슬롯 하나의 사이즈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폼팩터가 이게 되도록 작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PCI 슬롯 사이즈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이게 여러 장을 최대한 많이 꽂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고, 실제 이 그 보드 수준에서의 실 성능은 약 29.5 테라플롭스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절대 성능에 비해서는 성능이 낮아졌죠. 그 낮아진 이유는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열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그 방열판도 장착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된 그 AV9 보드가 그 PCI 슬롯 그 하나 정도의 그 크기에 이제 장착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호스트 시스템이 PCI 슬롯이 한 20개 정도 이제 가능한 이런 시스템에 최대 이제 20개까지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요 노드라고 하는데 요도 하나에 대해서는 약 그 590 테라플롭스 정도의 성능을 갖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펩타가 약 1000 테라플롭스인데요. 1펩타 플롭스가 1000 테라플롭스인데, 이렇게 40 테라플롭스, 실제적으로는 이제 29 테라플롭스 정도 되는 그 보드를 약 20개를 꽂으면 약 600에 가까운 테라플롭스 정도의 성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반도체 하나가 1펩타까지는 이제 못 가져가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 개를 꽂아야 약 1펩타 플롭스에 이제 0.6배에 해당되는 연산 성능을 저희가 이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거를 저희가 렉스케일로 이제 서버에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노드를 그 렉에다가 최대 6개를 넣게 되면 약 4.7 펩타 플롭스 정도의 하나의 렉의 성능을 가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 6개가 아니라 더 많이 넣겠네요. 한 8개 정도를 장착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드 스케일로 약 4.7 펩타 플롭스의
인공지능 신경망을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랙스케일 서버를 이렇게 개발을 했고,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여전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하나에는 뭐 1페타 플러스급의 페타스케일급의 이제 연산기를 담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AB9이라는 그 인공지능 반도체를 8개, 20개니까 약 160개를 이렇게 모아놔야 약 4.7 페타플롭스 정도의 성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많은 성능으로 더 많은 성능을 더 끌어올리려면 여전히 반도체 하나에 대한 성능은 많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이제 다른 반도체를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페타스케일급을 성능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AB9으로 구성된 이런 그 인공지능 반도체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실 성능을 절대 성능에 가깝게 많이 끌어올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한계가 그 다음과 같은 구조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전체 보드의 구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운데 이제 AB9이라는 인공지능 반도체가 앞에서 말씀드린 절대 성능이 40테라플롭스의 성능을 갖는, 그리고 내부에 이제 40메가바이트라는 되게 많은 메모리를 집적한 그 AB9이라는 NPU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NPU에서 처리할 데이터는 PCI 통해서 그 데이터를 갖고 오거나 아니면 이제 PCI 통해서 LPDDR4 쪽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한 다음에 읽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 이제 LPDDR4라는 외부 메모리가 이렇게 집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8비트로 이제 빗리드스는 저희가 이제 LPDDR4에서 할 수 있는 최대로 이제 넓혀놓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넓혀놓고선 최대 이제 8GB 정도의 저장을 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666은 그 밴드위드스인데요. 그 듀얼 엣지를 사용하니까 듀얼 레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1.3GHz에서 266Mbps 정도의 밴드위드스로 얘를 동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여전히 이제 LPDDR 쪽에서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내부에 그 이 사이에 이제 2048비트만큼의 그 데이터를 동시에 읽을 수 있는 넓은 이제 그 채널을 확보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1기가로 막 읽어드릴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한다고 해도, 즉 그러니까 약 2048비트로 1기가 1회초로 계속 읽을 수 있는 채널이 확보됐기 때문에 약 2테라 비트 퍼 섹만큼의 채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그 외부에서는 2666 그 메가 BPS의 채널분의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읽어와서 처리할 때 데이터를 읽어오는 그런 그 과정이 다음과 같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연산 성능을 실 성능을 절대 성능만큼 높이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LPDDR4에 이제 여전히 데이터가 있고, 이거를 이제 연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많은 메모리를 집적해 놓는데 내부에 온칩 메모리 칩 내부에요. 이 NPU 캐시 40MB 되는 NPU 캐시 메모리에 LPDDR4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를 와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채널이 이제 이 읽어오는 속도가 느리면 이 캐시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채우는 속도가 많이 느리게 되겠죠. 읽어온 다음에 충분히 이제 우리가 처리할 데이터를 여기다가 다 저장시킨 다음에 그제서야 NPU 코어하고 NPU 캐시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연산이 시작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이는 2테라 비트 퍼센트만큼의 데이터 대역폭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LPDDR4에서 NPU 캐시 메모리까지 데이터를 또 읽어와야 캐시 메모리로부터 NPU 코어가 데이터를 읽어가기 때문에 이 사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2666MBps, 아까는 2테라 그 BPS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거의 1000배의 차이가 납니다. 1000배가 차이가 나서 여기서 읽어오는 시간이 전체 성능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즉 아무리 온칩 메모리하고 온칩 연산기하고 사이에 밴드위드스를 많이 확보를 해도 외부 메모리하고 온칩 메모리 사이에 밴드위드스가
아주 많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 의해서 성능 저하가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메모리하고 우리가 개발하는 연산기나 온챗 메모리가 포함된 다이 사이에 통신 밴드위스, 뭐 데이터 밴드위스를 높게 확보하는 게 많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이런 밴드위스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칩넷 기반의 이중 직접을 할 수 있는 2.5D 첨단 패키징 기술을 저희가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근데 현재 개발하고 있는 ABS1 PIM MPU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AB9이라는 걸 개발하면서 저희가 느낀 그 메모리하고 연산기 사이에, 즉 외부 메모리하고 연산기 사이에 그런 그 통신 대역폭의 한계로 실 성능이 절대 성능에 가깝게 나오지 못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됐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이제 그 요 부분이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연산기가 집적이 되는 다이가 두 개가 들어가고, 그 주변에 그 외부 메모리를 패키지 내에다가 HBM을 이용해서 직접 하는 구조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기가바이트 급만큼의 이제 그 메모리를 패키지와 다이 내에 많이 집적을 하고, 그 다음에 2.5D 첨단 패키지, 칩넷 기반의 이중 집적 기술을 적용을 해서, 좀 더 이제 메모리를 용량도 많이 집적을 하고, 그 다음에 외부 메모리를 최대한 이제 다이 가까이에 붙여가지고, 전체 연산 성능은 페타플롭스급만큼 성능이 나올 수 있는 초고성능의 NMPIM, 즉 니어 메모리 PIM 반도체를 개발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로 저희가 이제 다음과 같이 그 패키지를 포함한 칩 아키텍처를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그 노직 다이, 그 MPU 다이가 이제 두 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HBM이 왼쪽에 HBM3를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HBM3가 왼쪽에 4개, 그 오른쪽에, 그러니까 그림이 약간 거꾸로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4개 해가지고 총 8개를 집적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직 다이는, 저희가 이제 로직 다이를 2개를 집적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절대 성능도 높아야 실 성능이 높기 때문에 절대 성능을 최대로 가져가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로직 다이는 하나의 반도체 다이를 제작을 할 때, 반도체 공장에서 키울 수 있는 최대의 로직 다이 크기로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 2.5cm by 2.5cm 정도 되고요. 그 크기는 약 800mm 스퀘어 정도가 이제 보통의 이제 그 반도체를 그 제작하는 공장에서 최대로 이제 반도체 다이를 키울 수 있는 최대의 크기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로직 다이를 하나만 집적하면 그 다이 내에서 집적할 수 있는 연산기 성능만큼이 절대 성능이 될 테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첨단 패키징을 이용해가지고 최대 두 개까지 로직 다이를 집적을 함으로써, 반도체 다이 하나에서, 낼 수 있는 절대 성능의 한 두 배까지를 이 패키지 내에다가 저희가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당 약 500테라 플롭스가 된다면 이제 두 개를 통해서 저희가 1펩타 플롭스의, 성능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두 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기가 2.5 by 2.5 정도 되니까 약 그 2.5cm by 높이가 약 5cm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HBM 하나는 약 1.1cm by 1cm 정도 되기 때문에 그 HBM의 다이의 크기, 8개를 집적하기 위한 다이의 크기도 담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로직 다이 두 개도 담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HBM이나 로직 다이 사이에 이제 완전히 다이를 붙이는 게 아니라 약간의 이제 간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 HBM의 이런 경계 부분에서, 이거를 담기 위한 이 주황색의 인터포저라는 거는 약간은 좀 더 크게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터포저는 약 5cm by 5cm 정도로 상당히 대면적의 인터포저를 저희가 이
반도체를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의 그 앞에서 말씀드린 수많은 HBM의 핀과 로직다이 핀 사이를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로직다이 내에 이제 약 20만 개의 핀이 있다고 그랬는데, 20만 개의 핀을 밑에 이제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해서 패키지 바깥으로 해서 전력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20만 개의 핀도 밑에 서브스트레이트로 내려주고 하는 거를 이 인터포저를 통해서 저희가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포저는 그 실리콘 또는 이제 RDL로 이제 제작이 되게 되는데요. 상당히 리지드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히 미세한 그 핀들은 보통 이제 그 보드 수준에서 이제 반도체를 붙이려면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그 거를 한 번 더 이제 함께 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요 크기가 보면 이 녹색 부분이 이제 서브스트레이트에 해당되는데 주황색에 비해서는 많이 크게 제작이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안에 이제 저희가 원활한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해서 서브스트레이트 위에다가 MLCC와 같은 캐파시턴스를 갖는 캐파시터를 같이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브스트레이트가 보면 최소한 인터포저가 5cm by 5cm이기 때문에 서브스트레이트는 그보다 훨씬 크게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큰 서브스트레이트가 이렇게 휘어질 수가 있거든요. 휘어지게 되면 서로 연결이 끊어지거나 달라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티프너 같은 것도 그 위에 이제 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현재 이제 저희가 예상하는 서브스트레이트의 크기는 약 7cm by 7cm 정도의 서브스트레이트를 제작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브스트레이트까지가 보통의 이제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반도체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걸 통해서 저희가 개발하려는 그런 반도체는 거의 손바닥만한 크기의 반도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반도체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반도체를 통해서 크지만, 그러니까 크니까 이제 어려운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그런 이런 걸 제작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페타플롭스만큼의 성능도 끌어올 수 있고, 내부에 이제 많은 메모리를 가깝게 붙일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구조로 저희가 그 칩넷 이중 집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안에 로직 다이는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메모리 용량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 외부에서 HBM이라는 메모리로부터 그 로직 다이 쪽으로 읽어오는 그 밴드위드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의 이제 밴드위드스가 확보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의 맨 위에는 이제 다이 하나당의 성능이고요. 저희가 다이 하나에 약 128개의 코어를 집적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512 테라플롭스의 절대 성능을 집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어당 그 온칩의 메모리도 많이 집적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effectively 약 512MB 정도의 용량을 효과를 낼 수 있는 메모리를 집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모리는 그 다음과 같은 온칩 밴드위드스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9 테라바이트 퍼 섹만큼의 온칩 메모리에 대한 밴드위드스를 확보를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AV9에서는 약 2 테라비트 퍼 섹만큼의 온칩 메모리 밴드위드스였는데요. 그거보다 거의 100배에 가까운 온칩 메모리 밴드위드스를 저희가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HBM3를 주변에 이제 다이 하나당은 4개, 그리고 다이 2개에 대한 총 8개를 저희가 집적을 하였는데, 그걸 통해서 외부 메모리 밴드위드스와 외부 메모리 용량을 다음과 같이 저희가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메모리 용량은 HBM 하나당 약 16GB가 돼서 64GB로 되어 있고, LPDDR4 같은 경우는 앞에서 8GB였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이제 훨씬 더 8배 이상을 저희가 집적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메모리 밴드위드스는 이렇게 약 3.2 테라바이트 퍼센트만큼을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HBM LPDDR4 같은 경우는 2.6 기가 비트 퍼 섹
이었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저희 외부 메모리 밴드위드스를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PCI Gen 5에 16레인을 두 개를 저희가 채용을 해서 158기가 BPS의 외부 인터페이스에 대한 밴드위드스도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그 데이터를 읽어오는 밴드위드스도 높게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용량도 많이 확보할 수 있어서 절대 성능에 가까운 실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저희가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칩넷 이중 기적을 이용한 전체 구조하고 이게 이제 얼마나 이제 기술적으로 얼마나 미세하게 서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지 그런 거를 나타내는 슬라이드입니다. 예, 많은 기업, 그 인터포저를 제작하는 기업과 서브스트레트를 제작하는 기업, 그리고 이런 미세하게 이제 이런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에 대한 분석을 하는 기관과 함께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그 피치나 어느 정도의 크기로 연결되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면, MPU 같은 경우는 약 20만 개의 핀이 인터포저 총에서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HBM과 MPU는 약 2천 개 이상의 핀들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 HBM하고 MPU에서의 그 연결하기 위한 핀을 저희가 마이크로 범프라고 하는데, 그 마이크로 범프가 약 40마이크로미터의 간격으로 배치가 돼야 되고, 되게 미세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간격으로 배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그 마이크로 범프는 20마이크로미터의 지름을 갖습니다. 이게 비교를 해보면 맨 밑에 이제 저희가 PCB 보드하고 연결할 때 그 볼들은 그 간격이 약 1000마이크로입니다. 그러니까 1000마이크로 비해서 약 25분의 1만큼으로 간격이 줄어든 거고, 그 다음에 그 볼의 크기는 100마이크로 이상이 됩니다. 그럼 100마이크로 비해서 약 5분의 1로 되게 작은 크기의 핀들로 인터포저는 그 핀들을 다 연결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핀들을, 수많은 핀들을 잘 붙게 연결을 해줘야 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저희가 이제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를 통해서 그런 기술들을 함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그렇기도 하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다 5cm by 5cm로 되니까 상당히 대면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면적이 그 많은 핀들이 잘 연결이 돼야 되고, HBM과 MPU는 또 서로 연결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밑에 이 서브스트레이트는 7cm by 7cm 정도 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당히 큰 또 서브스트레이트하고도 연결을 해줘야 되고, 그 밑에는 이제 약 5,000개 이상의 PCB 보드하고 연결되는 또 볼들이 있는데, 그 볼들도 약 5,000개가 또 잘 붙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패키지 기술을 현재 개발하고 있고,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그 아까 512 테라플롭스의 성능을 갖고 온칩 메모리가 어느 정도 이펙티브리 집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외부 HBM3하고의 메모리 밴드위드스가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스펙을 갖게 하기 위해서 현재 이제 이 로직 다이는 개발을 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그 5cm by 5cm 되는 인터포저하고 7cm by 7cm 되는 서브스트레이트가 잘 붙을 수 있는지를 별도의 이제 그 테스트 패키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지금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 패키지는 내부에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될 다이들이 있는 게 아니라 데이지 체인을 구성을 할 수 있는 테스트 다이와 데이지 체인을 구성이 되어 있는 삼성에서 제공하는 HBM3 다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해서 저희가 지금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림은 이제 실제 이제 그 MPU 다이, 로직 다이가 아니라 말씀드린 데이지 체인을 구성하는 로직 다이를 저희가 만들게 됐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두 개의 HBM 다이가, 아니, 로직 다이를 두 개를 집적을 하게 되는데 그 로직 다이 하나의 구성입니다. 보면 이제 그 HBM3 네 개를 연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HBM3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부분에 대한 공간이 존재를 하고, 밑에 다이하고 또 연결하기 위한 공간, 그리고 PCB,
PCI 인터페이스를 연결하기 위한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런 공간을 고려를 해서 인터포저, 서브스테이트, 그 다음에 로직 다이 또는 이제 HBM 다이, 데이지 체인을 구성한 다이가 서로 이제 하나의 선으로 연결을 되게 저희가 그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런 설계를 통해서 다 연결을 해서 제작을 한 후에 서브스테이트 쪽에서 그 볼드를 테스트를 함으로써 이 연결들이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수많은 마이크로 범프와 수많은 C4 범프와 볼들이 잘 연결됐는지, 즉 패키지가 잘 제작이 됐는지를 저희가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로직 다이하고 로직 다이 두 개가 지금 데이지 체인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왼쪽에 HBM3 DC 다이가 8개가 배치된 상황이고요. 이렇게 주황색 부분 영역으로 HBM3 인터포저, 그 다음에 로직 다이가 이제 잘 그 연결 테스트를 위해서 데이지 체인을 구성을 하였고, 이 부분도 이제 그 다이와 다이 사이의 연결을 위해서 데이지 체인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인터포저, 서브스테이트, 그 다음에 데이지 체인을 갖고 있는 로직 다이, HBM3를 함께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 제작을 한 그 결과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데이체인 로직 다이와 인터포저와 서브스테이트를 설계를 하고, 그림과 같이 ABS1 칩을 위한 데이지 체인 테스트 패키지를 다음과 같이 제작을 하였습니다. 또 왼쪽에 두 개의 그림은 그 인터포저의 레이아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른쪽에 두 개는 그 HBM DC 다이하고 8개하고 그 다음에 로직 다이 DC 두 개를 인터포저하고 붙인 모습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이제 웨이퍼로 제작된 모습이고, 그 네 번째가 하나의 그 인터포저하고 그 HBM 8개하고 로직 DC 두 개를 이렇게 잘랐을 때 하고 이제 검은색으로 몰딩을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저희가 테스트 패키지를 제작을 했고, 이거를 이제 서브스트레이트까지 붙이면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바깥에 이제 약 7cm by 7cm의 데이지 체인을 구성하는 서브스트레이트하고,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8개의 HBM DC하고 2개의 로직 DC 그리고 인터포저까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그림과 같이 저희가 테스트 패키지를 데이지 체인으로 구성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약 그 충분히 많은 샘플을 제작을 해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잘 연결이 됐다는, 물론 중간에 일부 뭐 연결이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시 제작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테스트 패키지를 성공적으로 저희가 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그 칩넷 이종 집적 기반의 인터포저를, 대면적인 인터포저를 활용하는 2.5G 첨단 패키지를, 테스트 패키지도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 첨단 패키지를 이용하는 페타스케일급의 성능을 가져가는 PIM 반도체를 함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페타스케일급의 높은 성능을 가지는 PIM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는 여러 개의 다이를 한꺼번에 집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칩넷 기술도 당연히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저희가 개발하는 로직 다이만을 집적하는 게 아니라 옆에 HBM도 여러 개를 집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종인 거죠. 2종의 다이를 하나의 패키지 내에 집적을 해야 되는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성능의 PIM 프로세스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칩넷 기반의 2종 집적의 패키지 기술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칩넷 2종 집적 첨단 패키지를 적용한 PIM 프로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